안녕하세요. 물고기 장수입니다. 2023년 7월 6일 오늘의 판매 생선 소개시켜 드릴게요. 저희가 맨날 판매하고 있는 매일 판매하고 있는 멸치 까나리 액젓 준비되어 있고요. 그리고 오늘은 냉동된 손질 멱갈치입니다. 손질 멱갈치 좀 이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그리고 방건조 민어, 요새 계속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방건조 민어 이렇게 준비했습니다. 네, 제가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준비를 했는데요. 먼저 멸치 액젓이랑 까나리 액젓 한번 보여드릴게요. 한 통에 5kg씩 담겨 있고요. 100% 국내산입니다. 제주 멸치 액젓, 서해안 까나리 액젓이고요. 멸치와 까나리는 100% 국내산이고, 거기에다가 천일염을 써서, 국내산 천일염을 써서 이렇게 맛있게 작업해 놓았습니다. 다음은 방건조 민어인데요. 방건조 민어. 저희가 다섯 마리씩 보내드려요. 지금 손으로 대충 재자면 이게 한 30cm가 좀 넘어가는데, 자로 한번 대볼게요, 자로. 지금 이게 30cm인데, 훌쩍 넘어가죠. 꼬랑지 부분까지 하면 한 35cm가량 될것 같아요. 35cm 내외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, 지금 무게를 한번 재볼게요. 무게 재기 전에 지금 0점 딱 잡혀 있습니다. 0 잡힌 사이즈에서 제가 다섯 마리 올려볼게요. 세 마리, 네 마리. 이렇게 다섯 마리 올렸을 때 무게가 1.6kg 정도 나가네요. 1.6kg. 거의 뭐 1.5kg 내외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1.5kg가 거의 조금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도 1.5kg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맛있게 말려놓은 방건조 민어였습니다. 그리고 이제 손질 먹갈치인데요. 지금 사이즈 보이시나요? 기존에 판매하던 2띠, 3띠짜리 아니고요. 1띠짜리 먹갈치를 이렇게 손질해서 넣어놨어요. 한 띠짜리 손질해서 이렇게 세 토막, 머리, 꼬리, 제거하고 이렇게 세 토막을 준비했습니다. 이렇게 한 14cm, 뭐 15cm 정도 될것 같은데요. 한 토막에 한 마리씩 들어있어요. 한 팩에 한 마리씩. 뭐 몸통 부분, 좀 꼬랑지 부분까지 해서 한 마리씩 이렇게 다 제가 한 마리씩 다 따로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. 살집도 너무 좋고. 사이즈도 뭐 이제 가격적인 다섯 마리 35,000원 너무 비싸지 않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, 한 상자가 한띠 갈치가 40만 원이 넘어요. 그렇게 봤을 때한띠한 상자가 한 60마리 정도 들었다고 보는데, 계산해 보시면은 절대 손질 갈치가 비싸지 않다고 느껴지실 겁니다. 지금 다섯 마리 올렸는데 1.1kg 정도 나오네요. 한 마리당 300g 정도 되는 사이즈의 갈치를 이렇게 손질을 했더니, 300g 정도의 갈치를 손질을 했더니 이렇게 1.1kg 정도가 나왔어요. 이제 뭐 머리 꼬리를 제거하고 이렇게 손질을 하면서 갈치 같은 경우에 날아가는 게 많기 때문에 보통 손질 전에 1.5kg를 손질을 하고 나면 1.1kg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손질 먹갈치 그리고 뭐 방건조 민어, 멸치 액젓, 까나리 액젓 준비했는데요. 오늘도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.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